기상경담의 4경주 혼합사 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3월 20일 일요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혼전이죠. 터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일단 2번, 5번 중에는 5번 클리어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2번 밀리언 뱅크는 안에 갇히면은 답이 없습니다. 자, 5번 마 클리어. 자, 요 놈을 놓고. 자, 주력 탐방은 자실박 이슈의 9번 마 탐스트롱이 감고 올라오는 그림으로 장복식 5번, 9번. 5번, 9번. 장복식 5번, 9번. 5번, 9번. 한가운데는 5번 클리어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캄스트롱, 다실바 교수와 함께 2마시차 우세. 여기에 치고 나오는 5번 클리어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유있게 선두시키는 9번 캄스트롱, 9번, 5번, 2번입니다. 9번 캄스트롱, 다실바 교수, 바깥쪽 5번 클리어 서승훈 교수, 9번, 5번, 2번. 경주를 800m 제외 2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제주 2경주입니다. 진검다리 UCC와 프레시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영민이의 10번마 새세상.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뭐 감아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10번마 새세상.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대가리로 놓고 배당이 좀 짭짤한 마필인데 5번마 원유일기수의 전성기, 10번 대가리에 5번, 10번 대가리에 5번 한마신차 앞서 나가는 10번 세세상이 종반 선제. 바깥쪽 5번 전성기가 수시간에 2위권. 10번 5번 두 번의 접전입니다. 바깥쪽 5번 전성기 타조 원유일기수는 첫톱입니다. 5번 전성기가 선제. 안쪽 10번이 2위권. 5번, 10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3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마천 6경주입니다. 자, 1번 마 100번을 놓고 딱 두 방만 때리고 마치기, 두 방만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자, 1번 마 100번은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수력 조건도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주력 한방으로 때리는 놈. 자, 바로 강철 기수의 7번 마. 원평 코드가 실제 공백이지만 잠재력이 중반 마필입니다. 장복식 1번, 7번, 1번, 7번, 1번, 7번. 200m 안쪽에 1번 마 백두걸 정정인 기수와 함께 호흡 맞추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마 원평 코드 빠르게 거리차를 좁힙니다. 남거리 100m 1번 마 백두걸 버텨냅니다. 1번 마 백두걸과 바깥쪽 2위는 7번 마 원평 코드, 3위는 5번 마 한강 매직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1번 마 백두걸 중.